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인 오늘 전남대 조선대병원에선 여전히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각 대학 병원에 따르면 조선대병원은 113명이 이탈한 가운데 현재까지 106명이 복귀하지 않았고 전남대병원은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본원, 분원 전공의의 243명 중 189명이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. 전공의 사직 사태가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해당 병원들은 수술실과 입원실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